안녕하세요. 지금 와이프랑 56만원 일당 벌러 갑니다. 요즘에 소비가 좀 심해서 통장 잔고를 좀 채워넣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가보시면 압니다. 오늘은 안양시청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 안전체험, 부스행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맡은 부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위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VR, 가상현실 안전체험관 부스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인력은 저랑 와이프 이렇게 둘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VR. 어제 밤 늦게까지 다 소독을 마치고. 식사를 한번 다 끌까요? 네. 먼지가 좀 있네요. 네, 이게 바로 VR입니다. 우리가 VR, 어머니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같이 하셔도 돼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VR 체험이고요. VR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네. 고글을 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VR 고글을 끼면 손을 못 쓰죠. 동그란 가운데 원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을 힌트에 갖다 대서 3초간 바라보면 클릭이 자동으로 돼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압사 예방. 작년에 이태원 사고 있었죠. 이태원 사고, 압사 사고. 이제 그런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핸드폰 켜볼까요? 제가 클릭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VR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게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압사 예방 콘텐츠. 작년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로 만들었어요. 예방 차원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밀집된 공간에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머리 뒤로 이렇게 넘겨서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거나 어지럽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확실히 점심 먹고 나니까 이렇게 산책 겸 오셔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애들이 좋아하네요. 다 됐어요. 네. 하나 더 할래요? 아니면 그만할래요? 하나 더 할래요? 아니면 그만할래요? 하나 더 해볼래요? 자, 친구들 자전거 좋아해요? 네. 자전거 타볼까? 네. 네. 일은 일입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은 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오후 5시까지 행사합니다. 지금 잠깐 사람들이 안 온 시간이라 앉아 있는데, 또 왔네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네, 앉아주세요. 한글 읽을 줄 알아요? 네, 알고. 자, 이생년 마스크 껴볼게요. 자, 느낌표를 찾고 느낌표를 클릭을 할 거예요. 클릭하는 버튼은 원에 대고 가운데 버튼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클릭이 됩니다. 알겠죠?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자, 시작하세요. 도와줄게요. 느낌표를 찾는 거예요, 느낌표. 다 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손님 보내고 이제 마감 준비합니다. 아, 이렇게 벌써 7시간이 지나갔네요. 아, 예, 끝나가지고요. 아이고, 네. 네. 아, 이렇게 뿌듯하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이제. 내일도 옵니다, 저는. 토일, 주말을 다 여기에 투자합니다. 어, 저희 부스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거의. 예?